대표가 계십니다. 그중에 모두 홍보이사, 정기이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가 때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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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득세 가지고 전달하세요. 네. 전달하세요. 전달은 못합니다. 전달하세요. 나도 말 좀 합시다. 네. 2월 1일 전 용역회사 현대관리시스템이 물러나고 새로운 용역회사 와이번스 관리시스템이 우리 경비 관리원 용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고 제가 1월 25일 날 면접 탈락자로 재고용이 불발됐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동조합 사무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 탄압, 부당해고로 규정 짓고 농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주행!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